가수 호란, 음주운전 전과 3범 이번에는 벌금 700만원. 검찰이 가수 호란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 기소했다. 호란은 과거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이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호란을 지난달 말 벌금 700만원의 약식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호란은 지난해 9월 29일 오전 5시 40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서울 성수대교 진입로 부근에 정차 중인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당시 호란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06%였다. 경찰은 호란에게 특정 범죄가 중 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상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지난해 10월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12월 초 호란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 후 사고 당시 상황이나 피해 정도를 고려했을 때 호란이 위험 운전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도 고려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적용해 약식 기소했다. 호란은 2004년과 200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로교통법상 3번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진다.